여기 꼭 거기 같아. 센트럴 파크 여보. 아. 미국에 있는, 뉴욕에 있는. 어? 네, 참 좋았는데. 근데 여기가 냄새 안 나고 좋네. 그렇지? 네. 여러분, 이 꽃이 무엇일까요? 꽃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. 어, 여기 정원 잘 만들어놨다. 나는 어때? 잡초왕국의 잡초왕이 정원에 놀러왔어. 뭐 마스크 끼고 얼굴 보이지도 않아. 쟤는 누구야, 저 동상? 몰라? 우리 집 마당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? 이렇게 만들면 너무 좋겠다. 여기서 노래를 해야 돼.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와, 저 기둥 뭐야? Ambron and Fordentore. 오늘은, 아, 그래도 날씨가 추워도 5월은 5월인가 봐. 그렇지? Ich in seinen Schatten. Vorbei. 저 왼쪽에 보이는 거 저거 있거든? 또 그런 거? 아, 돔. 어, 저게 테아트. 아니, 테아트인데 그 자꾸 연주홀. 연주홀? 어. 저 앞으로 가면 볼 수 있어. 그래? 저 색깔 우리 집에도 있는데. 어느 거? 저 튤립 색깔. 보라색. 근데 하나가 죽었더라고, 저게. 다 입혔나? 당신이 몰라. 저게 카지노라고? 어. 저게 어. 카지노면서 어. 사우나도 있고 저 안에 그래서 유명한 거야. 여기 사람 많다. 어. 이게 극장 구경하러 오기 전에 카지노 갔다 극장 구경하러 가나? 야, 이 나무 되게 오래됐나 봐. 엄청 높지? 어. 그, 이 카지노가 어.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? 어? 그래가지고 근데? 여기가 뭐 벌판으로 유명한 온천 동네 뭐 이런 거로 유명하다고 나오더라고. 나름 비둘기 두 마리도 있고. 옛날에는 그 우리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타고 뭐 이런 게 없었잖아. 그러니까 이런 꽃놀이를 다녔나 봐. 여기서 의자를 놓고 앉기도 하고 침대처럼 형상을 깔아주더라고. 거기서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엔 그 카지노. 다시 이쪽은 하늘이 맑아졌네? 바람이 하늘도 하네.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저기 경치가 좋아서 할만하겠다.
유저적하게. 영업을 안 하네. 안 해. 쟤네는 안 무서운가 봐. 세 박사 유무부 선생님이 수업을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러는 거야. 남극을 갔단 말이야 그때. 가니까 펭귄이 그렇게 많더래. 그래서 아 어디 뭐 BBC 같은데 다큐멘터리 보면 걔네들이 막 뛰어다니잖아. 그래서 자기도 그걸 찍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안 움직이더래. 그래서 윤무부 선생님이 가서 발길질을 해가지고 엉덩이를 찼대. 그러니까 처음에 막 도망갔더니 나중에는 와가지고 단체로 막 쪼더래. 엉덩이 다리 이런데. 걔가 좀 아파서 혼났대. 바람이 선을 도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서산 마루의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조사을 따리 별 함께 나오더라.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.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도 누게요.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더라. 내가 좋아하던 빈첸초가 끝났어. 거기서 출연하던 얘, 인자기. 아, 멋있어. 얘는 청둥오리 같네. 청둥오리가 더 예뻐. 근데 오리가 한국에 있는 청둥오리하고는 좀 틀리네. 걔는 아까 막 날아다니던데? 그래, 청둥오리는 날라. 거기에 먹을 게 있나? 풀 뜯어 먹잖아. 근데 얘네들은 사이 좋다. 오리하고 비둘기하고 안 싸우네. 비둘기가 뭐 까불지를 않아요. 얼마 전에 나왔던 빈첸초에서 인자기. 아이씨 끝났어. 볼 게 없어 이제. 근데 왜 인자기라 그러지? 피초니를 더 많이 쓰는데. 인자기는 축구선수 이름이 인자기였지. 로마인가? 유벤투스인가 거기에 인자기가 당시에 로날도하고 엄청 잘 뛰는 축구선수였거든. 빈첸초가 인자기 밥줄 다시 돌아왔대. 나는 뭐 맨날 동물의 왕국 같아. 여기에 사자도 좀 풀어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. 네. 힘드시군요. 너무 오래 걸었어. 잡초왕은 잡초왕국에 있어야 되는데 꽃밭으로 오니까. 여기가 더 분수가 더 잘 보이는구나. 나무도 좋고.
얘 오리 아닌데? 얘 뭐야? 몰라 나도. 오리가 부부 싸움을 했나봐. 부부야? 그런 것 같아. 부르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. 삐졌어. 계속 부르는데 따라가도 돌아도 안 봐. 에르카르케 조바 알고 요논 시트로바 새들이 막 싸우더라고. 근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. 막 후두둑 후두둑 하길래 여기 뭐가 있나 보다. 이렇게 갔지? 근데 아무것도 없어. 근데 갑자기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거야. 왜? 살쾡이 같은 거 있나. 그래서 다리를 건너갔다가 오는데 나무 위에서 새들끼리 둘이 툭툭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였어. 그래서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대니까 날아갔어. 저것들이 잡초왕을 무시하고 날아가 버렸어. 근데 럭셔리하게 수영하는데?